회장의 축하를 받으면서 네. 선수들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칭 스태프가 일렬로 이제 우승 목 이 메달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 시상식은 이 코로나 팬덤이 지금 뭐라 했어요? 퇴장당했어요 네. 지금. 아, 김종혁 주심의 판단 오늘 무라이스 감독이 또 축하 속에서 우승을 마무리 지은 구동욱 선수 그리고 모라이스 감독과 정희성 구단도 우승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졸이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결국 이제 이대로 내 골을 몰아쳐 넣으면서 바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리그 데뷔전입니다. 우선 한번 지켜볼게요. 네. 에이스를 보냅니다. 코너킥으로 공격이 연결됩니다. 축구! 이동국의 득점! 이동국이 알렸어요. 이동국! 골! 다시 한번 이동국! 발 샷! 네, 3단!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이동국 선수인데요. Toda a gente sabe que é um bom jogador. Ele este ano tem jogado um pouco menos do que aquilo que é habitual, porque teve um período onde ele se lesionou e teve algum tempo afastado. Mas é sempre um jogador com o qual nós contamos, no melhor da sua capacidade. Eu costumava dizer que acho que ele podia jogar mais um ou dois anos ainda, porque tem essa paixão pelo jogo e... 이제 모 회사 직원들의 뜻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군요.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한경원 선수는 동료 선수 중에 최다 골을 또 실 기록을 했고요. 네. 지난 시즌 좋은 역할을 했던 그러니 제한적인 입장으로 규제가 있었습니다만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팬들이...